스페이스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게 없었나요, 사장님? 홍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버스까지 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혹시 일이 예상하셨나요? 제가 하는 드라마는 꼭 항상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시청률 공약하고 막 이랬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위에서 소프트 보라고 계시고. 성시경 선배님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예, 위에서 핸드폰. 좀 있으면 잘하면 또 넘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럴 것 같은데요? 준호 씨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갖고 준호 씨 춤추는 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파이팅 하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예, 배우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이 장면 진짜 명장면이다. 7회에서 옥상에서 오라버니가 빙탕 쇼 봤어요? 해먹어 봤어요? 남의 눈탱이 치고 남의 돈 가지고 장난쳐 봤냐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되셔야 될 거는 부장님이 아니라 바로 그딴 새끼들이라고! 그딴 새끼들! 진짜 실제 성격도 의인과 가까우신지. 의인에 가까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미 씨인 것 같아요. 상미 씨가 좀 뭐랄까 여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장부 같은 면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 과찬이십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웃음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여성분들이 호호호 이렇게 하는데 상미 씨. 이렇게 호탕하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의인의 면모는 상미 씨. 그래서 또 사이다 같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장면 보셨어요? 어떤 거요? 사이다? 아니,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겨봐도 그냥 그때는 내가 이 부서 전체를 갖다가 그냥 씨. 철저씨가!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해봐. 그냥 울 때를 그냥 팍! 그냥 울 때를 팍 한번 해주세요. 네. 울 때를 팍! 지금도 오늘도 촬영을 하고 계속 오신 거죠? 어제부터 계속 촬영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침까지 한 다음에 여기로 바로 온 겁니다. 여기가 남태근이에요. 네. 그러면 또 내일도 촬영이 있으신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네, 없었으면 김과장 출근버스는 어느새 마지막 정류장인 여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직장인들 만나보고 하니까? 얼굴 보고 눈빛 나누고 이랬던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답답한 마음 뻥뻥 뚫어드릴 수 있게 계속 열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나도 재밌는 스토리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12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과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분 다음에 또 만나요.